오늘 영남지방에서는 비가 내렸는데요. 이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볼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6도, 안동은 11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서울이 28도, 안동은 26도까지 오르면서 기온 차이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초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주 주말에는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유지 잘 하셔야겠습니다. 점점 더 가을의 향기가 짙어지면서 단풍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 첫 단풍은 9월 25일에 설악산에서 평년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빨리 물들기 시작해서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남부지방에서도 첫 단풍을 볼 수 있겠습니다. 2주 뒤에는 단풍이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단풍놀이 계획 미리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사진 보시면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포항과 울산에서는 약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 영동에서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6도, 청주는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강릉은 23도, 대전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가 27도, 광주는 28도, 부산은 26도를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전해상과 남해 동부 전해상,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